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나랑게임입니다.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드디어 제 유튜브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주년도, 2주년도 아닌 세 번째로 맞는 3주년입니다. 역시 세 번째까지 오면 아무리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팬분들이 기념영상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제 메일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요. 그나마 짐가기가 인트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준 게 전부네요. 짐가가 너밖에 없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무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이 없어도 어떻게든 3주년 영상을 완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유튜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별건 없지만 때는 2014년 2월. 이때 저는 말레이시아로 어학연수를 간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핸드폰을 평일날엔 압수를 당해서 영어 공부에만 전념을 해야 했죠. 그런데 쉬는 시간대는 역시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 팬비트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팬비트를 그쪽에서 꾸준히 한 결과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니 제 팬비트 실력은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죠. 주말에만 돌려주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카페에 올라오는 팬비트 영상을 보고 나도 유튜브 같은데 내 팬비트 영상을 올려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월 28일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영상으로는 팬비트 영상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찍는 내내 실수만 반복하여 제대로 된 영상을 건질 수 없었고 빨리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고 싶었던 나머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쌓아둔 코미 영상 약 10개를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멋대로 올린 코미 영상들이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어냈고 저는 팬비트가 아닌 버파로 점점 유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파 유튜버 최초로 구독자 만 명을 찍는 데 성공하고 그와 동시에 버파 유튜버 최다 구독자라는 메리트를 살려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자 제로부터 시작해 점점 아프리카도 유명해짐에 따라 유튜브에 코미 영상이 아닌 아프리카 방송 도중 나왔던 잘했던 판이나 웃겼던 부분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순탄하게 흘러가나 싶더니 2015년 12월 31일 날 라이플 영상을 끝으로 다시 말레이시아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두 달간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 운영 회복에는 무리가 없었고 그 와중에 CJ 엔터테인먼트 다이아 TV에서 파트너십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크리에이터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랑게는 언제부턴가 버파를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엎진데 덮친 격으로 고등학교 입학 플러스 야자크리로 인해 방송은 10시 이후에 키게 되고 그 시간대에는 그분이 방송으로 하는 시간대라서 제 시청자는 많아봤자 30명 정도였습니다. 재미를 잃고 시청자를 잃으니 더 이상 버파를 할 맛이 안 나는 저는 마침 블리자드의 신작 게임 오버워치에 눈이 가게 되고 결국 오버워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랑게는 잠시 보울파이터를 뒤로 하고 오버워치로 넘어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경쟁전 이 시즌에서는 구독자가 3만 6천에서 정치하게 되지만 3시즌에 들어와서 오버워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니 3만 6천명의 늪에서 벗어나 3만 7천명을 겨우겨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벽을 넘고 오버워치 3시즌이 끝나서 마땅히 유튜브에 업로드할 게 없었던 랑게는 다시 버파를 찾게 되고 현재에 다다르게 됩니다. 뭐 옛날을 돌이켜보면 재밌는 일, 기쁜 일, 빡치는 일 저도 많았지만 3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해온 저와 3년 동안 저를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주년 영상 때는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어 있기를 기원하며 나랑게 TV 유튜브 3주년 기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